비전문 다큐멘터리 채널 꿈꾸는 레이먼 TV의 레이먼입니다. 오늘은 똘망이의 집을 옮겨줄 예정입니다. 똘망이는 그동안 30큐브에서 혼자 지내왔었는데 이제 슬슬 짝을 지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새로 준비한 사육장은 전기코들이 사용하던 가로 50cm 사육장이고 바닥재는 모래와 여러가지 구조물들을 이용해 꾸며볼 생각입니다. 전기코 녀석들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서 당분간은 이곳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구조물의 위치를 대강 떠올려봤습니다. 항상 머릿속에선 여러가지가 떠오르는데 실제로 만들다보면 망치는 일 투성이라 가능한 구체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. 이 유목은 똘망이가 아주 애용하는 유목이라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존재감이 남다른 유목이라 조화롭게 꾸미기가 참 어렵습니다. 이제 구조물의 위치를 잡기 위해 모래를 부어주고 구조물들을 올려준 뒤 다시 모래를 뿌려 어색한 부분을 없애줍니다. 바이퍼 기코는 땅을 파는 녀석들은 아니라서 모래를 깊게 깔아줄 필요는 없습니다. 완성된 모습은 이렇습니다. 오랜만에 꾸며본 집이라 그런지 본격적으로 하진 못했지만 똘망이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. 이제 똘망이를 넣어줍니다. 처음 본 구조물들이 낯선지 익숙한 유목 근처로 가는데요. 이 녀석들 대청소를 해주거나 이사를 지키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집구조는 비슷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아 보여 먹이를 줘봤습니다. 이렇게 똘망이네 이사가 끝났습니다. 꽤 넓은 공간을 돌아다니는 똘망이를 보니 다른 녀석들도 이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